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5세 영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가지를 살펴보아라. 항상 비어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벙글고 있는 꽃. 세계는 부르는 이름 앞에서만 존재를 드러내 밝힌다. 외출을 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털 외투를 벗는 2월은 현상이 결코 본질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달. 벌써라는 말이 2월만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2월 편지 홍수희.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늘 모자랍니다. 하루나 이틀 꽉 채워지지 않은 날수만 가지고도 2월은 초하라 합니다. 겨울나무 앙상한 가지 틈새로 가까스로 걸려있는 날들이요. 꽃빛 찬란한 봄이 그리로 오시는 줄을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초라한 1월을 당신이 밟고 오신다니요. 어쩌면 나를 가득 채우기에 급급했던 날들입니다. 조금은 모자란 듯 보이더라도,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이더라도, 사랑의 싹이 돋아날 여분의 땅을 내 가슴에 남겨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